오늘이 2월 2일, 네. Today's English 1. When a man grows angry, his reason rides out. 2. Sorry, I better cancel our engagement. Would you mind rescheduling our appointment? Could we rearrange the time? 3. Nakyung won passes on PPP's leadership race, ruling People Power Party. PPP leadership hopeful Nakyung won on Wednesday said she will not run for the party's chairman election slated for March 8. After ongoing discord with the presidential office and President Yoon Suk-yeol party loyalists. From the Korea Times. 그럼 코리아 타임스. 네, 또 요거 볼까요? 今天的英语一，当一个人生气时，他的理智就会消失。二，对不起，我最好取消我们的婚约。你介意重新安排我们的约会吗？我们可以重新安排时间吗？三，Nakyung Won在PPP的领导人竞选中脱颖而出，执政人民力量党 PPP 领导人候选人 Nakyung Won周三表示，在与总统办公室和总统 Yoon Suk-yeol 党的忠诚者发生争执后。 他不会参加定于3月8日举行的该党主席选举。来自韩国时报。나이츠 한국제报. 네, 오늘 2월 2일 착한 나무 정진. 사람이 분노하게 될 때 그의 본정신은 밖으로 나간다. 미안하지만 약속을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약속을 변경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시간을 다시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경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과의 계속된 갈등 이후 3월 8일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요일 밝혔다. 네,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여기 한 번 더 봐야 할 내용. This is an area where fines have been imposed to an offender who got caught for illegal littering. Be sure to use the standard plastic garbage bag to discharge waste and put the bag in front of the gate. From 8 p.m. to 6 a.m. of the next day, for illegal disposal, fine less than 1 million Korean won shall be imposed. Impose shall be imposed. 이게 또 나오는 게... 예. 这是一个对因非法乱扔垃圾而被捕的违法者处以罚款的区域务必使用立式塑料垃圾袋到垃圾，并将袋子放在门前。晚上8点至次日早上6点，对于非法处置将处以100万韩元以下的罚款。 지금 11시 40분 정도 됐으면 1시간이면 11시 12시 40분 12시 1시경이나 자유문학의 신세훈 시백 신세훈 시백께서 도착한다는 얘기죠. 시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주장이 분명해야죠. 그게 자신의 역할이니까. 태어나서 느낀 바 자기 사상을 그대로 펼쳐 보이며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가장 기쁜 거죠, 뭐 행복한 거죠.
자기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61번, 606번, 611번. 지나쳐 왔어요. 10분 정도 거꾸로 가가지고, 하곡역으로, 하곡역 가서, 이 우주의 시를 쓰다 보면 시간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막 지나가니까, 예,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어제, 자유문학에 가가지고, 자유문학 사무실에 가가지고, 신세훈 시인의, 신세훈 시인의, 안정된 모습을 보고, 따님한테, 노트, 선물도 받고, 어제 또, 매화차를 마시면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점심을 또 우리 또 신이 또 사가지고 대접을 해야 하는데 사가지고 먹고 풍년과 풍년 집에서 순두부를 먹었습니다. 먹고 잘 왠지 오면서 동민초 시집을 자유문학에서 낸다고 내겠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이강산이와 함께 동시 아동 민초시를 내다니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그 봐서 그 작품이 자유문학을 낼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당연히 한번 작품은 만들어서 취하겠죠. 주고 계속 신앙송회를 참여하면서 완성을 해서 이 세계 아동민초시연합회 총재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확인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어제 좋았고 김 변호사하고 김 변호사 부인이 카페에서 이제 허경영의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사이비 교주로 모는데 내가 좀 짜증이 났고 그래서 김 변호사한테 당신 인권 변호사 맞느냐 공부터 해라 이런 말까지 인격적 모독
뭐 발언까지 하게 됐는데, 아무튼 기술은 기술이고 도는 도고, 긍정적인 거, 세계 유엔 본부 봉사, 대한민국 봉사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걸 축하해야 할 일이지, 세탁한다고 그러고. 허경량 시인이 43세부터 43세에도 민중당 대표에서 기은이 자기 의지대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아무튼 그렇고, 열심히 정진하는 모습으로 오늘도 쭉 이어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추진즈는 이 토방치 나지 루거는 이 토방치 나지 진지 이제 폐기물을 할 때 하는 거지. 의치우 관리화 디 레우스 화条 规定 아, 시야오네. 네. 바이. 한웬 이샤들 화관. 요거 좀 정리 좀 해야겠네요. 네. 새소리 좋죠. 네. 오늘 이 길을 지납니다. 에너지 물가 지원금 촉구 서영석. 국민 1인당 10만원, 20만원 주는 게 니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냐? 주려면 100만원, 200만원을 줘야지. 어른 가지고 갖고 놀고 있냐, 이놈들아? 정신 차려, 이놈들아. 지기들은 몇천만원씩 가져가고, 국민한테는 뭐, 10만원, 25만원? 장난치고 있네, 주려면 또, 이런 거 프랜카드 달라고는, 100만원, 200만원 줘야지. 프랜카드 값이 더 나오겠다, 이놈들아. 원정동의 뻐꾸기 아저씨, 세계 동시 3456 동시연합회 총재 이창환, 부천을 대표해서 동민초시 동 3456 동민초시 연합회 세계 연합회 총재 이창원, 뻐꾸기 아저씨, 여러분과 함께하고 오늘 대표적인 작품 하나 선보이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즉흥적으로, 자, 네, 좋습니다. 자, 세계의 두리도리, 셋. 세상사 내 탓. 다섯, 오, 육. 하두세, 두두세네, 다여. 하두세, 두두세네, 다여. 이렇게 해서 오늘의 동민초시를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즐겁게, 힘차게 낭송에 올렸습니다. 다음에도 만나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뻐꾸새 소리 일발 장전 발사. 바로. 네. 예, 반갑습니다. 세계화 3456 민초연합 총재 부천대표 이창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구려 정신으로 건강하게, 건강하게, 건강함으로 세계 1등 국가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은 게, 세계화 3, 4, 5, 6 동시연합회 총재 이창원, 부천대표 이창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3.1 정신을 계승한 3, 4, 5, 6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구려 기상으로 고맙습니다. 야, 야, 형아, 이따. 좋았어, 좋았어.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야. 나 여기 밑에만 찍을 거야. 여기만 찍고.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계 아동 민초시 연합회 이제 총재거든. 그러니까 부천 대표야 내가. 부천 대표고 내가 회장이고 우리 손자 초등학교 1학년이 부회장 1번. 부회장 2번이 누구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 토큰 박스에서 그 있어 미성주의사 옆에 옛날에 거기에서 하는 윤명석 시인이라고 있어. 거기서 토큰박스에서 그 파는 판매하고 있는 윤명석 시인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2번이야. 아동 민초시 그 부천 협회 부회장.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1번이야. 그거 내 손자야. 그런데 그 친구가 대명 초등학교에서 글씨 글짓기 대회 왕 최우수 상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딱 그 한번 써보라 했더니 하나가 너무 맛있게 썼는데 뭐냐면 제목은 무서운 똥이야. 무서운 개똥. 그게 자기는 이제 그거 밟으면 핵폭탄 밟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모양이야. 걔는 냄새나니까. 제일 무섭대. 하여튼 그걸로 해갖고 썼어. 어떻게 쓰냐면 3, 4, 5, 6으로 쓰는 거예요. 3, 4, 5, 6. 3, 4, 5면 쉽게 사랑의 석자. 네 번. 그러니까 자수만 맞추면 돼. 우리 함께. 그러면 넉 자잖아. 그러면 다섯 자. 그러면은 허경영 좋아. 그러면 다섯 자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자. 이제 뭐, 저기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랄라라, 랄라라, 랄라라 하고 여섯 번 하면 돼. 이게 이제 시가 되게 동시에, 동시같이 이런 기분으로 하는 거야. 이게 아이동 민초 시는 이 사람이 최초로 개발을. 그러니까 신세훈 시인이 그 틀은 마련했지만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황제라고 주장한 사람은 나밖에 없거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부천은 문학 창의 도시거든. 문학 창의 도시니까 내가 이런 걸 막 하고 다녀도 누가 미쳤다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냐면 내가 나는 평론가이자 시인이자 내가 문학 박사니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해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 미친 사람 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지금 아까 시인방 14명이 있는데 원래는 그 18명이었어.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갖고 내가 신경 안 쓰니까 나갔어. 나갔는데 내가 걷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위기를 보라 이거지 옆에서. 14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럴 테니까 어제 초등학교 학생같이 3석자, 넉자, 다섯자 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써서 올리면 돼. 딱 분위기 봐갖고 이제 때때로.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하고 내가 또 이제 여기서 봐주기도 하고 아 이게 멋있는 시인가도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 넣는다는 걸 내가 그 사실을 알리려고 내가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14명 팀워크 있잖아. 아까 김주관 변호사 다가 있으니까 한번 도대체 지부들이 뭐 하는가 한번 구경이나 하라고. 박희숙이라고 하면 되죠. 안녕하세요.